자,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돼 있었을까? 문제의 과속방지턱은 적정 규격보다 2cm 이상 높았습니다. 게다가 운전자들이 밤에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취재진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손흥민 기자입니다. 사망사고가 나기 5시간 전입니다. 과속방지턱 무늬로 칠만된 도로에 아스콘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편 뒤 중장비로 다짐 작업을 합니다. 공사는 35분 만에 끝났는데 방지턱의 높이나 각도를 측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정부가 정한 과속방지턱의 적정 높이보다 2cm 이상 높게 설치됐고 결국 2시간 뒤 이곳을 지나던 24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적정 규격보다 높은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했습니다. 승용차가 시속 50km로 지나갈 때 규격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받는 충격값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규격보다 4.5cm 높은 방지턱을 통과하자 뒷좌석 승객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값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 SUV 차량은 뒷좌석 승객의 충격값이 무려 27배 더 커졌습니다.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한 실험입니다.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의 승객이나 이륜차 운전자가 받을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. 특히 사고가 난 곳처럼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걸 운전자들이 알기 어렵다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. 나 과속방지턱이야 하고 알려주고 사람들이 저기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야지. 이게 가장 긍정적인 목표인데 일단 안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도로 위에 흉기처럼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길이도 높이도 제각각 치른다 벗겨지고 부서진 과속방지턱. 안전은커녕 시민 목숨을 위협합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